대구의 한 사립학교 행정실장이 10년 전 학교 돈으로 자기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비리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네, 학교 돈 수억 원을 이리저리 빼돌려 착복했다는 정황이 나왔고 교육청은 관련자 20여 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문제가 된 사립고등학교는 지난해 말 지열 냉단방 교체 공사를 했습니다. 대구시 북구청이 3억 8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학교 시설 개선 사업치고 전례 없는 규모입니다. 지열 냉단방 시스템은 이게 좀 금액이 큰데 딴 거 같은 경우는 그만큼 커진 사업이 없어가지고 그만큼 지원하는 적은 없습니다. 공사를 하고 난 뒤 냉난방에 쓰인 예전 동관의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폐동관은 15통가량으로 금액으로는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엄연히 학교 재산인 폐동관은 사라졌고 학교 회계에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8,500만 원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제가 봐서는 이제 흘러갔다고 들어갔다고 봐야죠. 어떤 식이라든지. 수상하게 사라진 학교 돈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 기숙사 홍보 동영상을 만들겠다며 외부 업체에 495만 원을 건넸지만 정작 동영상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업체에 찾아가 봤습니다. 이 업체는 컴퓨터 판매와 시스템 보수 유지 등을 하는 곳으로 동영상 제작은 하지 않습니다. 동영상 제작도 정말 많았겠다. 이 업체는 다른 외주 업체에 맡겨 동영상을 만들었지만 동영상이 훼손돼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앞에서 뗀 줄 알았는데 거기 이제 지나가는 상관이 없어서 훼손이 되어버렸어요. 파일이. 복구를 막히기도 하고 냉장고 복구비도 많이 나온 거에서. 이 학교는 생활 폐기물을 처리했다며 지난 6월 한 업체에 1천만 원을 지출했지만 CCTV를 돌려보니 폐기물 업체가 학교에 드나든 적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을 주관한 사람은 이 사립학교 행정실장 A씨입니다. A씨가 가짜로 사업을 만들어 학교 돈을 빼돌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국민 세금으로 교비가 들어왔고 학교 운영하라고 돈이 들어왔는데 그게 전부 다 행정실의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이 사립중고등학교는 재정결함 지원금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쳐 교육청에서 지난해 98억 원을 받았고 올해는 104억 원을 받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이 비리 의혹들을 포함해 모두 6건, 금액으로 따지면 2억여 원의 업무상 횡령이 벌어졌다고 보고 행정실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 14명과 업체 관계자 1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